자, 11번 갈게요. 주장이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을 보세요. 육지로 천리를 가는 것을 백길로 만리를 가는 것에 편리함을 당하지 못하므로 통상이야 반드시 백길을 중요하게 여긴다. 북학의 내용이네요. 청나라의 배처럼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었는다. 사실 청나라도 그렇게 배를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청나라의 배를 그 청나라 아마 중기인가 후기인가 그때 배를 정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배들이 영국 배한테 그냥 한 방에 깨졌거든. 그게 제1차 편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 북학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아직 아편전쟁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학의 이 뭐냐 배를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어라. 이거 사실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요, 그 아편전쟁 때 나오는 그 영국 배는요, 그 뭐냐 신대륙 개척해서 거기서 나온 그 뭐냐 거기서 나온 그 황금 갖다가 그 팔아먹어서 그 만든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깨트린 나라가 영국 엘리자베스 1세거든요. 어쨌든 어우 김진러님 어서 오세요. 나그 고2인가 고3 때그 젊은 신참 수학 선생님 이름이 아니 별명이 질럿이었는데 생긴 게 질럿 같다고. 근데 정작 그분은 스타크래프트 할때 저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한 말, 아 저그에는 질럿이 없죠 막 이랬다는 거. 12번 문제 갈게요. 자, 고종이 즉위한 후 실권자가 되어 개혁을 추진했다고 해요. 흥선대원군 이하응에 관한 내용이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딱히 하진 않겠어요. 척화비가 떡하니 나와 있네. 1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고르세요. 자, 독립문을 세웠대요. 딴거볼거 없어요. 독립협회예요. 그리고 독립협회는 선택지 2번 만민 공동회를 개최했어요. 끝. 겁나 간단하죠. 담임쌤 별명이 짱구 원장 선생님. 맞다. 우리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은요, 별명이 감자였어요. 별명이 감자였는데 문제는 그분의 자제분들이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쌍감자가 됐어. 항상 선생님들이 감자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자, 이번 한국사 레아 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해설한 지한 20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한 14번 하고 있잖아. 자, 이 단체 활동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 결사래요. 신민회죠. 아, 국어 영역이 어려웠어요? 그래요? 김진러님 이과시죠? 자, 어쨌든 그 영어가 극혐이야? 아예 한국 사람들한테 다 영어가 극혐이지. 자, 신민회. 14번 문제의 정답은요, 아마 5번 맞네? 5번이죠. 아, 이거 맨날 다른 거 보고 오면 그 확대 비율 다시 이상해져. 14번, 5번 맞아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아, 문법을 비문학하고 섞어냈어요. 이제 그러면 단순한 그 영역별로 낼 거는 그 아닌 것 같네. 아, 그 염상섭의 3대? 염상섭의 3대? 저 그거 제목만 기억해요. 내용은 까먹었어. 분명히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았는데 까먹었어. 국정교과서였는데.
자, 1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적절한 건 교내 한국사 논술대회래요. 아, 음악 문제도 있었어? 뭐 노래 가사 나왔어요? 자, 대주제. 우리 역사 속의 간도. 청과 영유권 갈등이 발전한 간도 지역의 역사적 상황. 우리 민족의 터전으로서 간도와 역사적 의미를 파악. 자, 정답은 이거 2번이죠. 백두산 정개비. 음악은 길기만 하고 다 맞추긴 했어요. 아, 동동하고 가실이 나왔어. 가실이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응?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엔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막 문학 시간에 그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좀 되게 약간 똘끼가 좀 넘쳤어. 약간 되게 생긴 건 되게 준수하게 생기셨는데 완전 똘끼가 넘쳐가지고 뭐냐 똘끼가 넘쳐서 겁나 수업 시간이 웃겼어. 아, 유비논쟁 세 문제 날렸어. 뭐 논술 문제 나왔어요? 자, 어쨌든 15번 문제까지 순식간에 끝났네요. 10번에서 15번까지 너무 짧게 끝났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녹화를 끊도록 할게요.